생생한 리얼의 현장, 이 힘은 성형외과 TV입니다. 제가 좀 목이 쉬었지만 수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. 자, 옆에 계신 분은 중국 한족이라고 하십니다. 조선족 아니고 한족이라,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하세요.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원하는 눈으로 고치고 싶다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.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셨어요? 저기 뭐. 라인 전체가 마음에 다 안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중국에서 뭐 사업도 하신다던데. 네. 무슨 사업 하세요? 옷장사 하니까 달마다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 라인가 어떤 데 촬영할 때도 라인가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재수술을 하고 싶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 한국 노래 중에 비단장수 왕서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왕씨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여하튼 제가 이 눈을 정말 예쁘게 고쳐볼까 합니다. 그러면 세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저기 보시면 지금 일단 눈이 꺼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지방이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양쪽에 남은 지방을 조금 옮기고 꺼진 부분을 살짝 묶어서 완화시킬 계획입니다. 그리고 원래 눈틀은 이뻐요. 왜냐하면 눈동자가 크고 돌출 정도도 좋아요. 그런데 이쪽은 많이 떠지고 안 떠지거든요. 그리고 눈 앞쪽이 살짝 기울었어요. 그래서 눈을 좀 더 둥글고 또렷하게, 그리고 쌍꺼풀은 좀 얇게 할 계획입니다. 자, 원래 그렇게 많이 망가진 눈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제가 이 눈을 얼굴에 맞게 좀 더 어려 보이고 둥근 모양으로 규정을 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주름까지 없어야 할 계획입니다. 자, 좀 많이 떨리세요? 아니면 기대를 많이 하세요? 둘 중에 하나. 많이 떨려요. 아, 네. 많이 떨려요? 네. 이 수술 이뻐지겠다는 기대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많이 기대해요. 아, 예. 그 아까 또 수술 잘해주시면 중국에 가서 환자분들 많이 데려오신다고까지 얘기를 네. 하십니다. 네. 제가 그런 말은 반만 믿긴 하지만. 자, 여튼 환자를 소개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제가 아주 예쁜 눈을 만들어서 수술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드디어 수술이 끝났는데요. 환자분께서 아주 잘 참아주셔서 무난히 수술이 끝났습니다. 아,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?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? 잘 된 것 같아요?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, 잘 된 것 같아요? 네. 아, 그래요?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보시면 눈 앞쪽부터 둥근 눈,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보여주신 연예인 사진처럼 길고 둥근 눈, 그리고 앞에도 라인이 좀 보이고 바깥쪽은 너무 넓지 않게, 그래서 원래는 앞쪽으로 기울어진 눈이지만 둥근 반원형으로 교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칭도도 맞게 교정했고요. 원래 오른쪽이 약간 두꺼웠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잘 맞게 교정을 해서 더 미인형으로 교정을 했는데요. 자, 수술이 잘 됐으니까 뭐 소개도 많이 하시겠네요? 네. 진짜요? 네, 진짜요. 네,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농담이고요. 자, 그러면 그 수술할 때 아프지는 않았어요? 네, 아프지 않아요. 네. 다행이네. 아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그 옷장사, 옷감과 옷장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저한테 눈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저를 유튜브에서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원장님 유튜브에서 하는 거 다 봤어요. 네. 그래서 다 똥근을 원장님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원장님 찾아러 왔어요. 예, 그 유튜브를 보고 네. 제가 수술 잘한다는 걸 알고 왔다고 합니다. 아, 잘 찾아오셨는데요. 네. 자, 그러면 집에 가서 너무 거울만 보지 마세요. 네. 자,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찾아뵐 건데요. 그 사이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네. 예, 그 친구 소개 진짜 할 거죠? 아, 네. 예. 자, 그러면 실 뽑는 날 찾아뵙겠습니다.